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술주정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술주정, 정철호. 잘하지도 못하는 술을 한잔하자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 못하고 그저 잔을 채워주기만 합니다. 어둠처럼 그늘해진 친구의 얼굴을 보니 식어버린 안주가 더욱더 차갑습니다. 술만 주거니 받거니 하며 물처럼 흐르는 이 어둠, 저녁 노을처럼 붉어지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끝도 갓도 없는 횡설수설이 잔해오르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기차를 타러 가야 합니다. 새벽이 거리를 나와 기지개를 피는 시간. 우리의 새벽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서로의 등을 긁어주며 살아온 날들, 차가워진 친구의 손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우리는 또다시 삶의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며 정신없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우리는 술주정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친구를 만나면 술을 마십니다. 술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서 마시기도 하지만 친구들 간에 이야기를 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술을 못 마시다는 것은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마음속의 자물쇠가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맙니다. 그게 심해지면 욕이 나오기까지 하지요. 괴로워도 술, 즐거워도 술. 술이란 남자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술주정이란 시는 저의 대표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전문학관에서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서 덜컥 저녁 눈상이라는 상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은 술주정이 저의 대표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술주정이라는 시에 애착을 많이 느낍니다. 어쩌면 저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생각하면서 쓴 술주정은 결국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잘난 것도 하나 없고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입 하나 열심히 풀칠하려고 하는 사민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언제나 행복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지면서 술이 어느 정도 취하면 친구의 어두운 면을 보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가슴속에서 알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국가도 어쩔 수 없다는데 그것을 친구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능력도 안 되고 결국 친구의 마음을 알지만 그것을 말로 하지 못하는 못난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길거리의 포장마차에서 저와 같은 남자들이 친구를 만나 소주 한 잔을 먹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남자들에게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그리고 사랑한다. 술주정이란 시는 대전의 갈마역과 노원역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시집 내 마음의 이정표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주정, 정초로. 잘하지도 못하는 술을 한잔하자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 못하고 그저 잔을 채워주기만 합니다. 어둠처럼 그늘이 진 친구의 얼굴을 보니 식어버린 안주가 더욱더 차갑습니다. 술만 주거니 받거니 하며 물처럼 흐르는 이 어둠. 저녁 노을처럼 붉어지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끝도 가도 없는 횡설수설의 잔이 어리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기차를 타러 가야 합니다.
새벽이 거리를 나와 기지개를 피는 시간. 우리의 새벽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서로의 등을 긁어주며 살아온 날들. 차가워진 친구의 손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우리는 또다시 삶의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네, 오늘은 술주정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